2023년 3월 10일 저녁 9시 35분입니다. SM 쪽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IHQ처럼 나올 확률 높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세녹텍은 요 광물 쪽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한번 잘 올랐었고 GS 리테일이 이제 오픈러 위스키 쪽 얘기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풍력이나 이런 거 살짝 좀 올라갔었어요. 풍력 쪽 태양광도 그렇고 살짝 올라갔었고 그다음 푸른 기술이 로봇 뭐 자율주행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 저항 찍어줬고요. 아이즈 모바일 요거 빠지는 와중에도 중간중간 튀어주고 있습니다. 여기 아이즈 비전 쪽인데 오늘도 하락해서 양전 잠깐 했던 걸로 EID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타하기 꽤 좋은 좀 계속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. 계속 이렇게 다 엮여 있습니다. 상패도 쉽고 동전주 장난치는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코인 일본으로 결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오늘 나왔고요. 예, 오늘 갑자기 뉴스가 나왔는데 뭐 크게 뭐 단알 주가나 이런 데는 의미가 없었던 게 일본 되는 거 좋은데 일본이 결제가 생각보다 그 지금 뭐 중국이든 어디든 다른 데에 비해서 썩 그렇게 잘 돼 있진 않거든요.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일본에 산다고 하니까 뭐 좋은 거죠. 전략적 제휴가 이제 MOU이니까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되 국내에서 좀 풀려야 될 텐데 뭐 그런 영향으로 이런저런 걸로 최근 또 페이코인 쪽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일신상의 사유, 사내의 사식 주지. 인콘도 여기도 작업하기 꽤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졌었는데 목요일이었죠.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이제 넘어가는 미국장. 실버게이트 이제 코인 쪽이고 이게 비트코인 쪽 영향 좀 줘가지고 좀 많이 빠졌고요. 그다음에 SVB라는 은행 좀 파산을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스타트업 쪽 지원 많이 하는 쪽인데 여기 쪽이 좀 타격이 좀 뭐 있었습니다. 다른 쪽은 그래도 안정성 재무 건전성 면에서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좀 파산했고 몇 군데 더 나올 수 있는데 심리에 영향을 두겠죠. 여기가 파산했다는 건 IT 쪽이나 이런 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당장은 뭐 그렇게까지 좀 좋은 게 없어서 며칠 거의 그래도 금리 인상 0.25, 0.5 사이 그 나오는 그 구간 딱 정해져야 그 다음에 좀 다시 반등 나오던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느낌상. 네, 또 중국 양회도 있고 그다음 다음 주에 그 EU 쪽 광물 이슈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를 알고 있는데요.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이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중공업이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취소 뭐 나가리라는 말도 좀 쓰고요. 뭐 좀 비속어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공시로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취소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컸을 겁니다. 어쨌든 그 여기 이제 추매한 거 있잖아요. 요거 1,300원에 매도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란이 리튬 두 번째로 크다. 요거는 아직 발견된 건 아니고 탐사 를 해보고 나오면 그때 정확한 양이 나오겠죠. 그래서 요런데 뭐 다른 이슈긴 한데 지금 요거 말고 EU 쪽 또 배터리법 배터리 관련해서 그 본인의 원자재를 이용하는 거 이거 말고도 초콜릿도 뭐 스위스에서 나오는 것만 뭐 이 포장지에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이 계속 자국 우선주의를 가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받아서 조만간 EU 쪽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다른 2차전지 관련주나 아니면은 이런 원자재 쪽도 좀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정부의 또 발표가 나오겠죠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정부 발표에 따라 또 한번 오를 수는 있습니다.
어쨌든 요거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광물 이슈로 해서 좀 날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그 팔았습니다. 추매한 거는 5,000원 초반에 한 거는 5,300원대에 5,300원에 거의 다 매도했고요. 그 다음에 5,400원도 조금 이 5,400원은 예전에 제가 5,300원대 추매한 게 있어요. 언젠가 있는데 아무튼 그 여기에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 그거를 5,400원부터 해서 5,800, 5,890 그리고 그 다음날 6,080은 매도가 안 됐습니다. 예, 요거 6,050까지 가가지고 매도는 안 됐는데 6,000 여기가 아니 요구가 아니 또 다 그 저항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찍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또 뭐 추매한 거는 뭐 많이 팔았어요. 추매했던 거는 많이 팔고 중공업 매각 이슈가 취소로 결정은 안 났는데 이미 뉴스로는 취소된 걸로 나왔습니다. 아마 뒤에서 또 작업 중이겠죠. 둘이서 돈 더 달라 뭐 프리미엄 달라 그래서 오케이 뭐 더 줄게 라고 하면 다시 또 오케이 돼서 매각이 갑자기 극적 타결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요거는 아직 공식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일단 취소가 더 확률 높다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광물 이슈가 또 터졌는데 그 이후에도 터졌지만 여기는 이제 중공업 이슈로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요거 인도네시아 니켈 관련 네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에스틱스가 좀 들어갈 수도 있긴 있잖아요. 그 최근에 뭐 이슈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 3월 9일 하락 VI 나왔고요. 5,100원대부터 지금 계속 추매 지금 4,730까지 오늘 그 종가 3,020까지 갔네요. 4,720인데 30까지 추매를 천천히 모아가고 있고요. 4,000 지금 8,900원대 요거는 5,000원 정도 찍으면 그냥 정리다. 여기 샀던 거는 다 정리할 거고 5,100원, 5,000원대 추매한 거는 5,300원 부근 근처만 가도 그냥 정리를 할 거고요. 당장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공업이 좀 더 빠질 수 있거든요. 그럼 더 여기도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대신에 광물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그거는 좀 변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일단 여기도 이제 갭을 다 여기도 메꿔버린 걸 이미 지나서 여기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4,600원 정도 여기서 걸렸다가 어디까지 올라갔죠? 그죠? 5,400원 5,200-300원 정도까지 갈 확률은 높겠다. 1번 시나리오, 2번은 요까지 4,000 초반 정도, 네, 4,1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.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갔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. 그런 거는 왜냐하면 광물 이슈가 있고 조만간 정부에서 또 발표 나올 확률이 높아요. 지금 한국이 좀 매우 안 좋습니다. 상태가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니켈 가격도 지금 24,000, 3,000, 4,000까지 좀 내려왔어요. 그래도 2만 이상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. 그것도 10년 평균 잡았을 때 꽤 높은 구간이긴 한데 최근 원자재 쪽도 좀 많이 빠지고도 있고 그래서 일단 PK밸브 쪽 그거나 아니면 광물 이슈 이런 걸 좀 나오면서 이라크 쪽에 돈도 받아야 되고 이후에 매각 뉴스 뜰지 않을까라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략 여기는 중공업 이슈로 한번 튀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매각 이슈 한번 더 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뭐 중공업에서 따로 얘기하도록 할 테고 아무튼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빠지고 있다. 그리고 빠졌는데 광물 이슈로 다른 쪽에서 많이 올랐다가 살짝 빠졌을 때 여기는 빠졌는데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거의 이 정도 가격에서 살짝 반등 정도 5,000원 정도까지 여기 대충 보시죠. 오늘 고가 5,080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 줬다가 내려꽂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뭐 방식은 뭐 항상 똑같죠. 좋은 가격에 사서 좀 오르면 팔고 나머지는 비중 큰 거는
터질 때까지 존버. 네, 이렇게. 다음에 스틱스 중공어 보겠습니다. 여기 아주 짜증이. 여기 지금 풍문에 의한 뭐 이런 거 해명 공시 계속 잘 나오고 있다가 요거 입찰에 관련된 거는 안 하고 있는데 요게 언제 이런 게 있었냐면 요거랑 예전에 엔진 가격 비공개로 했을 때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매각을 염두에 둔 그런 게 아닐까라 생각은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입찰자가 존재한다. 한 명인데 뭐 복수인 것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현대 쪽에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뉴스 여기저기 나오는 거 보면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선박수 이런 게 있고 메탄올선 있고 LNG선 역전 메탄올로 갈 확률은 높다. 하지만 미국이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 가스관 끊었기 때문에 LNG가 그래도 한 향후 한 20년간은 또 써먹겠죠. 여기가 뭐 노르웨이나 미국, 캐나다 이런 데서 그냥 카타르 이런 데서 그냥 돈 쭉쭉 뽑아먹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래저래 정치적인 이유가 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파인트리 여기 매각절차 중단. 그러니까 여기 좀 짜증나는 게 두 개로 했다가 하나로 했다가 나눴다가 다시 또 합쳤다가 이렇게 하니까 저라도 좀 짜증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했으면 아니 나눠서 했으면 그 입찰 두 군데서 나눠서 하다가 뭐 한 명 HSD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뭐 뇌피셜이라 잘 모르지만 아무튼 장난친 것 같아요. 장난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은 주가가 어떻게 되든 사실 관계는 없거든요. 팔 때 잘 팔면 그게 끝인 거라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거죠. 그래서 두 군데 다 날렸다고 보면 됩니다. 어차피 현대 다시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여기 어쨌든 단기로 이제 최악의 결과가 나왔고요. 그 매수 주체가 있는데 없으면은 모를까 있는데 안 팔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저번 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뇌피셜입니다. 주가 조작을 위해서 찌라시 날려가지고 뺀 다음에 그걸로 수익 더 챙기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재업 상황 때 돈 더 받으려고 하는 수싸움 정도가 아닐까. 호가창 보면 단타하기 좋은 타이밍인데 둘 다 STX나 STX 중공업이나 호가창 보시면 15봉인가요? 갑자기 기억 안 나네. 아무튼 그걸 보시면 아 이게 누르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여요. 이거 계속 빼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언제 확실히 알았냐면 예전에 이렇게 뺄 때 있죠? 이렇게 뺄 때랑 STX 이렇게 뺄 때 요걸 제가 봤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 보면은 이제 아 이게 빼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. 네 보이는데 그냥 빼진 않고요. 빼더라도 중간중간 한 번씩 올려줘요. 빠지는 것도 그냥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빠지는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빠지는 와중에도 계속 요거를 이제 기본 비중 가만히 들고 계실 분은 상관없는데 좀 여유되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많이 또 수익도 챙기고 평단 높으신 분들은 좀 낮추거나 아니면 거기서 수익 내는 뭐 그렇게 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요거 조선업 요거 인센티브 태국 쪽인가요? 그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생각보다는 좀 잘 한다고 해요. 그 일 잘 배운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중형 가스선 여기도 STX 쪽이라고 보면은 한국조선해양 여기죠. 한국조선해양에서 가져갈 것 같아요. 가져갈 것 같은데 시간이 문제인데 좀 오래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뭐 다른 데 팔려고 하면 현대 우리나라 뭐 그렇잖아요. 대기업에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딴 데서 가져가기가 쉽진 않겠죠. 만약에 찍었다고 소문이 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프리미엄 최대한 뭐 받아서 몇 개 하겠죠.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요것 때문에 지금 쉬려고 했다가 못 쉬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렇습니다. 저는 그리고 메인 계좌는 냅뒀고요. 서브 계좌는 이게 뭐 적은 양도 아니지만 많지도 않은 양인데 정리를 매각 취소 요거 뉴스
뜨자마자 정리해버렸어요. 다 서브 계좌만. 그리고 다시 샀습니다. 지금 5천 얼마 샀는지 기억 안 나는데 5,600원 때부터 샀던 것 같아요. 요날부터 샀는데 5,600원 때부터 해가지고 오늘 5,270인가? 오늘 몇이었더라? 50이네요. 5,270인가 그럴 거예요. 여기까지 제가 매수했어요. 오늘 매수했고 여기는 천천히 모아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공시가 혹시라도 매각이 다시 됐다라고 뉴스 뜨면 그냥 바로 가격 상관없이 풀로 매수를 할 거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여기는 천천히 작업해서 엄청 잘게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계속 그 추매한 걸로 이제 수익도 볼 거고 비중은 크게 잡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뉴스가 그때 나오고 나서 이렇게 뛴 거거든요. 요때 아니면 요때입니다. 그때 그 매각 뉴스 나온 게 그러면 대충 4,600원 정도까지 뺄 수는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5,000원 요 구간 4,000원 5,000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 다시 반등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서브 계좌는 5,400원 5,410인가 5,406인가 뭐 정도 되더라고요. 이 정도 되고 요거를 이제 계속 조금씩 계속 살 겁니다. 조금씩 계속 얼마까지 빠지든 계속 살 거고 만약에 호재 뉴스 뜨면 바로 풀매수 아니면은 빠졌을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단타 또 수익 노릴 거고 이제 STX 쪽이 오히려 광물 이슈 있어가지고 단타 수익 나오기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조금 중공업 한 거를 STX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요건 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좀 힘들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됐는데 더 해야죠. 지금 휴식 글 잠시 끝내고 다시 또 단타 호가창 계속 보면서 단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중간중간 빠지다가 한 번씩 튀어오르긴 좋을 거예요. 여기서 여기 갭이 있잖아요. 요 사이까지는 한번 또 올 확률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갭 튀면 뉴스 없이 튀면 여기서 지금 샀던 거 절반은 정리했다가 다시 또 빠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버틸 예정이고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최소 한두 달 안에는 정식 공시가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. 실적은 잘 나왔을 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업 계속 해야죠.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단기로 아무튼 4,6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전에 제가 5,000원에 또 매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. 요 구간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더 빠졌다가 5,000원 정도 갔다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략 여기 한 바닥 정도 6,000원 정도나 6,400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또 박스권 나와줄 수도 있고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현금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매각 될 거니까 그냥 존버하셔도 됩니다. 네, 아니면 공매도 수법으로 또 원래 있던 거 일부 팔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말해줘봐야 사람들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것도 괜찮고 일부 작업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무튼 최악 단기 최악의 결과. 네, 유니슨 1,700원대 요날이었던가 1,700 초반에 좀 샀어요 추매. 샀으면 좋았을 텐데 단기 이슈여가지고 1,800원은 또 안 찍어줬더라고요. 원래 추매 1,700 초반에서 1,800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1,780 그러니까 이 정도 다음에도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1,780, 60, 80 이 정도. 어쨌든 간만에 좀 추매를 좀 했습니다. 뉴스는 했고 여기도 뭐 단기 지금 그 중국 쪽이 친환경 에너지 쪽 많이 강조는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미국이 또 태양광 쪽은 또 중국 거를 또 쓴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친환경 쪽은 뭐 이슈가 계속 있을 예정인데 테마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존버다. 그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난 뭐 1600, 1500 정도 더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정도에서 1700, 1800 사이 정도 이 정도 계속 박스권 유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추매는 봐서 1,600원대, 1,500원대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. 이제 그 제가 다른 거 좀 팔아가지고 여유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
태안전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에 다 5월, 6월, 7월 때 한번 했잖아요. 그래서 이때 한번 밑으로 쭉 빠져주면 좀 크게 네 이러면 한번 추매 한번 해볼 것 같긴 합니다. 4월부터 네 아무튼 뭐 그냥 구경 중이고요. SM 라이프는 3,000원대 한번 찍어주고 3,000원대가 안 갔구나. 그 월요일 날이었던가요? 그 이때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. 예,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매도가는 안 왔습니다. 매도가까지는 안 왔고 2,975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3,000까지 오긴 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나중에 또 여기 구간에서 또 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 빠졌으면 천천히 또 매집해서 어차피 3월 안에 결정될 건데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어쨌든 한번 튀긴 튈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여기는 이 정도면 제가 지금 원래 다른 거 정리를 좀 했어야 됐거든요. 근데 여기 못해서 했으면 지금 오늘 추매했을 겁니다. 이때 좀 어느 정도 듬뿍 하고 빠지면 더 사고 더 사고 왜냐면 한 달 안 남았어요. SM 결과 나오는 게 주총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. 네 괜찮은 가격이고요. 펄어비스 추매 간만에 좀 했습니다. 네 간만에 좀 했고 많이는 못했는데 좀 샀어요. 월요일날 좀 더 빠지면 3만원대 오면 더 살 겁니다. 네 여기는 CS리테일 여기 뭐 실적은 좀 그렇게까지 잘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성장성은 있다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뭐 이런저런 이슈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3만원 이상에는 가지 않을까요? 결국 네 일단 좀 버티면 될 것 같고요. 투자한 데만 빨리 회수가 되면 저는 금방 3만 이상으로 금방 간다고 봅니다. 바닥 3만 키스트 여기는 또 이제 매도가 한번 찍어줬다고 봐야겠죠. 그리고 다시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요 아래로 잘 안 빠지잖아요. 8,000원대 오시면 사셨다가 10,000원 이상에서 또 파시면 되고 여기 3달 한 달 안에 지금 결정이 될 텐데 카카오 쪽에 넘어가면 글쎄요 여기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닌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쁘진 않습니다. 네 단기로는 좀 장기로 봤을 때 썩 좋은 가격은 아니죠. 매수할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단기로 봤을 때 여기 작업해서 수익 보기는 괜찮은 구간 8,000원대 9,000 초반 정도 좀 괜찮다고 봐야죠. 차트로 보면 계속 빠지는 차트예요. 요거는 쭉 빠졌다가 한 요 정도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정도면 그래도 수익 보기는 좋으니까 나쁘진 않죠. YG 플러스 베이비 몬스터가 오늘 이제 7명 공개 어느 정도 했는데 이걸 또 서바이벌로 또 하더라고요. 서바이벌로 해가지고 인원을 또 줄이나 봐요. 이게 잘 될지. 근데 연출 뭐 음악이나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거 쓴 거 보면 예전에 그 JTBC에서 했던 그런 좀 그때는 좀 돈을 진짜 안 써가지고 좀 허접하게 나왔었거든요. 좀 카메라도 좀 비싼 카메라를 안 쓰고 그냥 6mm로 찍은 듯한 이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워낙 요즘에는 또 장비가 그 프로덕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기도 해서 뭐 그쪽 외주나 아니면은 이제 방송국에서 일했던 분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찍은 걸 수도 있는데 뭐 잘 작품으로 봐야겠죠.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수준 네 퀄리티는 나왔고요. 내용이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뭐 7명이라고 했다가 또 줄이면 이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 일단 지금 조만간 발표가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제 YG 아 SM 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 3월 말에 또 한번 크게 튈 수도 있고 한번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블랙핑크는 콘서트가 또 연기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. 8월인가까지 8월인가 10월까지인가 또 연기 또 더 연기가 아니라 추가 공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재계약만 되면 YG 플러스는 무조건 상한가고요. 재계약의 아무튼 관건인데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 잉코 100원짜리 들어왔죠. 동전 좋았는데 이 정도면 사볼만 하거든요. 이 정도면 단기 급등 나오기 좋을 자리라서
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면 나쁘진 않다.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좀 있는데 일신상의 사유 이런 건 잘 안 나오거든요. 뭔가 악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추면 안 하고 있어요. 일단 당장은 이제 3월 지나서 요 정도 가격이면 저는 이제 사서 작업을 할 겁니다. 네, 뭐 윙이푸드 간만에 추매 좀 했습니다. 윙이푸드 추매 좀 했고 이 정도면 뭐 좋죠. 차라리 상패를 하면 더 좋을 정도로 상패하면 아마 몇 배 오를 수도 있고요. 지금 중국 오늘 또 그 뭐죠? 단체 관광 허용 안 해줬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서로 이렇게 좀 안 좋게 가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인 여론도 썩 좋지 않아서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FN 가이드 쏘쏘하게 가고 있고요. 보통 이제 옆으로 횡보 나오면 밑으로 많이 빠집니다. 보통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인 쪽 영향으로 좀 많이 빠졌고요. 큐롤딩스나 국일제지 큐롤딩스 국일제지 요런데 여기는 뭐 대주주 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EID 세원ENC IHQ 이런데는 급등나고 좋아요. 단타하기 좋습니다. 호가창 보고 빨리 탁 먹고 몇 프로 먹고 나오기 괜찮으니까 이런데는 작업하시기 좋을 겁니다. 그리고 휠라우딩스가 뭐 이렇게 중국 네 아무튼 노랑풍선 여기 좀 애매해졌는데 여행 쪽도 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애매한 구석이 좀 있어요. 지금 여기는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급등이 중간중간 나와주고 있습니다. 급등 나와주고 있고 바로 눌러버리죠. 이런 게 최악이죠. 최악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. 일단 단기로 수익은 낼 수 있겠다. 여기도 지금 거의 상패 시즌이라 네 유상전자 돈이 없나 보네요. 올라가겠죠 나중에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업하기는 좋아요. 그러니까 이건 좀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하실 수가 있고요. 3월 지나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상패 거의 분위기죠. 시움메디칼은 뭐 좀 올랐다가 어느 정도 빠지고 있고 사마컨대에서 요즘 뭐 괜찮았었는데 제가 굳이 뭐 얘기는 안 했고요. 자화전자나 뭐 이런데 LG화학도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 화장품은 2주 후에 그 뭐죠? 그 대중교통도 마스크 벗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이런 거 있고 IG비전이 하락하다가 좀 반등한 느낌 살짝 있습니다. 무제한 나왔고요. 푸른기술이 또 매도가 또 저항권 찍어줬다. 요즘 계속 뭐 이슈 되올 때마다 튀니까 작업하기 좋을 거예요. 그리고 MRG는 생각보다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 아래로 좀 내려가면 좀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여기도 상패 느낌 있는 곳 여기도 작업하기 좋습니다. 단타 잘하시는 분들만 대신에 하시면 되겠고 KT 여기는 좀 빠지다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. 한국카본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 왔는데 만원 아래 내려가면 괜찮고요. 미코는 제가 요 정도면 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. 이렇게 닿습니다. 또 올랐다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. 여기도 또 테마식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여기도 매각이 있을 수 있을 거라서 언젠간 한번 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대우조선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빠졌다가 대우조선은 오늘 좀 그래도 좀 반응한 거고 여기 수요를 했는데도 조금 뭐 좀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나마 현대 쪽은 뭐 다 흑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중공업 별로 좀 안 좋은 상황이고 하이브가 오늘 갑자기 좀 올랐는데 이 BTS가 이제 골든디스크 사관왕인가? 뉴진스는 오리콘 차트 1위 역주행 했다고 해요. 뉴진스는 일본 활동 안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미국 쪽에도 인기도 많고 일본도 많고 동남아 쪽도 꽤 인기 많고요. 유럽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꽤 거의 글로벌이 되어가고 있고요. 그것 때문에 좀 오른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